이번엔 썹디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뉘인 V7의 썹디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썹디 툴스, 썹디 모델링과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모델링 방식은 사실 넙스 모델링을 마치 메쉬 모델링 하듯이 모델링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유려한 곡면으로 되어 있는 모델링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 이거 옆에 또 이게 복사했으니까요. 옆에 사각형 하나 복사해서 이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플레인하고 익스트루드 메쉬를 사용했듯이 여기서는 썹디 플레인 그리고 익스트루드 썹디를 사용할 겁니다. 부가적으로 크리스라는 명령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메쉬에도 XY 카운트가 있듯이 썹디도 플레인일 경우에 XY 카운트가 있습니다. 5 정도면 적당한데요. 역시 만드실 땐 쉬프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HH 눌러서 나머지 개체는 숨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고 또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요 녀석을 선택해서 컨트롤 쉬프트 클릭으로 선택해서 위로 이동해 보니까 얘가 부드럽게 딸려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서프티 모델링 자체가 이렇게 부드럽게 둥글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탭키를 누르시면은 아까 메쉬 같은 형상이 보이게 됩니다. 탭키를 눌러서 스무스 모드로 변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썹디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 스무스 모드와 플랫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탭키를 이용해서 두 모드를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형태 편집할 때는 요 플랫 모드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형태 확인을 할 때만 탭키를 눌러서 스무스 모드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무스 모드에서도 이렇게 형태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클릭은 이렇게 버텍스, 엣지, 페이스 세 가지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정도로 형태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썹디 모델링도요, 역시 익스트루드 썹디로 두께를 줄 수가 있는데 뭐 여기 플랫 모드에서 하나 스무스 모드에서 하나 똑같습니다. 저는 스무스 모드에서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썹디 역시 UCS로 디렉션은 Z로 제가 두께를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3 두께에 이런 썹디 모델링이 만들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이 비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거 하나 컨브이로 복사한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했고요. 여기 그러면 총두 개의 썹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썹디로 Z 방향 두께는 3. 기존 썹디와 이렇게 익스트루드한 썹디 두 개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조인을 하겠습니다. 단 그때 조인할 때 엣지를 스무스로 할 거냐 크리스로 할 거냐 두 가지를 묻는데요. 우선은 제가 스무스로 체크를 하고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랫 모드에서 보면은 요 녀석과 방금 익스트루드한 요 녀석이 두 개가 조인되기 때문에 요 엣지가 바로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경계선을 조인을 했을 때 스무스로 하게 되면은 즉 스무스 모드일 때 이렇게 부드럽게 조인되게 됩니다. 반대로 제가 이거를 두 개를 조인할 때 크리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끝에가 날카롭게 붙게 됩니다. 필렛되지 않은 것처럼 날카롭게 붙게 되죠. 요거랑 요거랑 조인을 할때 스무스로 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제가 수동으로 요 위쪽 라인에다가 크리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위에 요 엣지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요 위쪽 라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20개의 엣지겠네요. 컨트롤 시프트 더블 클릭. 여기도 컨트롤 시프트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 더블 클릭. 여기도 컨트롤 시프트 더블 클릭. 이렇게 총 20개의 엣지를 선택했고요. 이 상태에서 크리스라는 명령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크리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위에가 칼로 자른 것 같이 날카롭게 표현되겠죠. 여기도 역시 재질 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요거는 엣지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썹디 모델링이고요. 이거와 관련된 명령어들은 뉴인 V7의 여기 썹디 파트에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면 공부가 될 겁니다. 전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